미국의 토마토 가공업체 모닝스타. 케첩이나 스파게티 소스 같은 제품에 토마토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1970년에 트럭으로 토마토를 배달하는 데서 시작해 지금은 직원 수가 500명이 넘고 매출도 매년 10%선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업계 평균 성장률이 겨우 1%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 나홀로 독주를 펼친 셈이죠. 그런데 이 회사 성장률만큼이나 남다른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관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립자이자 현재 사장직을 맡고 있는 크리스 루퍼를 빼곤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일합니다. 지시나 명령 없이 스스로 일할 때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거란 신념에서 위계 구조를 아예 없애버렸죠. 그런데도 회사는 잘 굴러갑니다. 모닝스타는 직원들에게 조금 특별한 각서를 쓰게 하거든요. CLOU, 즉 클루라고 부르는 동료 양해 각서입니다. 각서라니 왠지 좀 무시무시하죠? 사실 목표, 활동계획, 평가지표, 예상 소요기간 등 담긴 내용만 봐선 그냥 평범한 계획서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각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이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논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이죠. 옆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바로 동료들이니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클루는 동료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죠. 그리고 나선 온라인에 전체 공개됩니다. 그러니 자기 일을 미루거나 떠넘겼다간 동료들의 따끔한 질책이 쏟아지겠죠. 마지막 업무 평가 역시 클루를 기반으로 서명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직접 점수를 매깁니다. 관리자가 없는 구조니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승진이 되는 건 아니죠. 대신 연봉과 보너스가 결정되니까 직장인으로선 꽤나 중요한 각서 아닐까요? 관리자 없는 회사, 직원들이 제 마음대로 일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모닝스타 직원들은 특별한 지시나 통지 없이도 클루라는 각서를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냅니다. 나 자신, 그리고 동료들과 신의로 맺은 약속, 거기서 비롯되는 책임감은 그 어떤 지시나 명령보다 강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